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중현입니다. 오늘의 저녁을 위해서 제가 저녁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심은 옥수수죠. 이 옥수수가 제가 화학 비료나 농약이나 제초제를 전혀 쓰지 않은 그런 제집 앞에서 가꾼 옥수수고요. 감자를 쪄 먹을 거예요. 감자도 찌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호박 잎을 제가 쪄서 먹을 거예요. 지금은 먹을 거리들이 굉장히 넉넉하고 풍부해요. 고추도 많고요. 이렇게 방울이도 있고 아주 온 지천에 먹을 게 넉넉해요. 이렇게 호박도 요런 애기 호박들은 쪄 먹으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얘도 찌고요. 이렇게 얘는 꽃채로 찌고 그리고 이 호박 잎을 찔 거예요. 제가 이 호박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서 나중에 얘네들로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찍어 먹으면 되겠죠. 호박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저는 찜통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을 찔 그럴 계획이에요. 찜통을 이용해서 찌면 옥수수나 감자가 얼른 잘 쪄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해서 산골식 산골식 저녁 밥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자, 고구마, 그다음에 호박순이에요. 호박순이 아주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쪄서 저녁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뽀글뽀글 주전자에서 물이 끓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 주위에서 제가 직접 채취한 온갖 약초들과 버섯들을 여기다가 넣고 끓여서 먹어요. 마가목 열매도 들어가 있고요. 또 뭐가 들어갔더라? 예,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나무도 들어갔고요. 또 버섯도 들어갔어요. 예, 아주 갖가지 주위에서 나는 야채, 약초와 꽃, 이런 종류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정수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 끓여 먹어요. 이제 다 얘가 쪄졌나 봐요. 칙칙칙을 해서 얘를 껐고요.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짜잔! 우와! 예, 호박잎이 아주 잘 쪄졌어요. 이렇게 호박잎 먼저 찐 거, 오 예! 호박잎 먼저 이렇게 꺼낼게요. 아주 맛있게 쪄졌죠? 지금 이렇게 압력솥에다가 하니까 얘네들이 아주 푹 물러버렸어요. 푹 물렀다 그러죠? 이렇게 푹 물러서 먹으면 되겠죠. 얘네들을 된장국도 끓여 드시잖아요. 예, 된장국도 끓여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쌈으로 제가 먹으려고 준비를 했어요. 여기 호박도 여기 익었죠. 예, 애기 호박들, 애기 호박도 이렇게 익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감자네요. 감자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하죠. 어차피 얘네들도 같이 다 먹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감자가 다행히 네 개를 쪘더니까 여기에 이렇게 소복이 쌓이네요. 그리고 이 옥수수는 제가 집 앞에서 기른 건데요. 제 밭은 30년 동안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그런 밭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직접 기른 그런 옥수수랍니다. 쩐배기 옥수수도 있네요. 옥수수가 이렇게 작지만 얘네들이 아주 알찬 녀석들이에요.
아주 알차요. 이렇게 해서 작은 애기 호박들까지 다 먹을 거예요. 아주 맛있겠죠?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 먹을 저녁 밥상이 준비가 됐어요. 옥수수, 그다음에 호박순찜. 오, 맛있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감자예요. 그럼 이제 식탁으로 가서, 오늘의 식탁이 아니고 오늘 밥상으로 가서 고추도 먹어야 되겠죠? 저녁을 즐기도록 할게요. 저녁 식탁을 준비하겠습니다. 어우, 맛있어. 저녁 식탁에 옥수수, 그다음에 장아찌죠. 제가 담근 장아찌, 계란찜, 옆에 빵우리도 있고요. 감자, 그리고 호박순, 고추, 그리고 꿀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요플레. 이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잡힐까요? 제가 잡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더 올려볼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잡힐 수 있겠죠? 제가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안 드신 분은 지금 오시면 저랑 함께 밥을 드실 수 있겠네요. 보글보글 물이 끓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밥을 먹게요. 이 물이 제가 온갖 약초들을 끓인 그 물이에요. 호박쌈을 먹어볼까요? 호박쌈이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애기 호박부터 먹어볼까요? 짠. 아주 좋아요. 아우, 부드러워요. 얘를 압력솥에다가 푹 젓다니까 보들보들한 게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최고. 와. 장아찌랑, 너무 맛있는데요? 이 호박을 먹어볼까요? 이렇게 호박을 쪼갰더니까 안에 노란 살이 드러나네요. 이 고추장은 우리 샛별 젊을 우리 형수님께서 주신 고추장인데요. 너무 고추장이 맛있는데요. 아주 좋아요. 계란찜도 먹고요. 얘네들이 좀 식어야 되는데.
최고야. 와, 맛있어. 달콤해. 아, 아주 맛있어요. 아, 지금 오시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오시면 저랑 함께 이런 저녁을 드실 수가 있답니다. 여기다가 이번엔 장아찌를 한번 올려서 먹어볼까요? 장아찌 소스 해서. 아주 맛있어. 고추도 좋아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아주 아주 맛있어요. 고추장 조금 이렇게 싹 집어넣고. 찜도 먹고요. 이렇게 골고루.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집 앞에 호박 심으신 분들은요, 호박 순 이렇게 끝에 부분, 이제는 줄기가 더 뻗어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부분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쪄 먹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다들 이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하루에 뭐 8시간씩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쉬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면서 어떻게 쉬느냐. 어떤 분들은 음주 가무를 하면서 쉬시는 분도 있겠고,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고,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면 친구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을 할때 보다가 이렇게 쉬는 것을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속살이, 노란 속살이 너무 좋아요. 뜨거울까요? 안 뜨거워. 이렇게 해서 호박 줄기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죠?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쉬는 공간, 저는 주로 도심 쪽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제 골짜기에 들어와서 저의 시간을 갖는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감자랑 전부 먹어야 돼요.
가루를 안 먹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돼요. 이것으로 돼지 먹고 면은 요거트 딸기 요거트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얘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먹어.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서 좀 먹어. 그리고요, 옥수수 하나 먹어볼까요? 완전 죽음이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저의 이 넉넉한 밥상. 우와. 정말 너무 멋지다. 와, 이 옥수수가 굉장히 맛있어. 이 옥수수는 저희 집에 오셨을 때만 드실 수 있어요. 이건 보내드리거나 드리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밥을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쉼이 있는 휴 취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음> 그래서 이렇게 먹을게요. 너무 맛있어.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감사합니다.